오늘은 마중물 신앙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우리 함께 여러분 한번 같이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중물 신앙. 제가 어릴 적에 아주 개구장일 때 친구의 집에 놀러 가면 그 친구의 집 마당이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 한편에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동네에서 뛰어놀다가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그 바가지에서 물 한 바가지를 벗어 그 펌프에 집어넣고 그것에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조금 뒤에 그 펌프에서 시원한 지하수물이 콜콜콜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목이 안 말라도 그게 재밌어서 또 펌프질을 하면 야 그만 좀 해라 나가서 놀아라 또 어른들에게 꾸중도 듣곤 했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머릿속에서 마음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이 상수도 시절이 잘 발달이 돼서 집집마다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수고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예시전에 이 물을 얻는다고 하는 일은 참 힘들고 많은 수고가 따라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시냇가에서 물지게로 물을 기르다가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쓰던 시대도 있었고 또 돈이 좀 있는 사람들 또 마을 한중간에는 우물을 파서 더 좀 더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지하수를 퍼먹던 시대도 있었지요. 그러다가 땅속에 이 쇠파이프를 받고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이 펌프의 개발은 참 대단한 발견이었고 참 귀한 편리한 시설이었습니다. 이 펌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이 과학적으로 수압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펌프질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물 한 바가지를 꼭 이 펌프 안에 넣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해야 그 물이 내려가면서 또 위에서 누르는 그 펌프질의 그 공기의 수압으로 인해서 저 밑에 있는 그 지하수가 땅 바깥으로 이제 땅 위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그 펌프에 넣는 물 한 바가지 그 물을 바로 마중물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중물은 순수한 우리 고유의 우리 말인데 말 그대로 땅속 깊이 묻혀있는 고여있는 물을 데려오기 위해서 마중 나가는 물 네? 그게 바로 마중물이다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지하수에 깊은 굵은 쇠파이프를 박아놨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펌프질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마중물이 없으면 결코 그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중물은 더 큰 물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씨앗과 같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막에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목마름의 갈증으로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아야 되는 바로 그런 깊은 사막에 이르렀을 때쯤에 이 펌프를 묻어놓은 그 장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펌프는 바싹 말라 있어요. 어디에서도 물 한 모금 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이 그냥 땅에 쇳덩어리 하나가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팻말이 하나 박혀 있는데 그 팻말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는 것이죠. 이 팻말이 박힌 곳 앞을 파보면 물 한 병이 나올 것입니다. 이 물은 당신이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되고 아낌없이 이 물을 펌프 안에 부어놓고 펌프질을 하면
당신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흙쪽이 먹고도 남을 시원한 물을 얻을 것입니다. 제발 의심하지 말고 믿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행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믿지 못하고 목마름 때문에 그 병의 물을 마셔버린다고 한다면 이 펌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더 이상의 물을 얻지 못하고 당신은 이 사막이 끝날 때까지 다 가지도 못하고 물을 얻지 못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펌프를 통해 물을 급속히 얻고 나면 또다시 사막을 헤매는 당신의 뒤를 이어 이곳에 도착할 사람을 위해서 이 병에 물을 담아 제자리에 묻어놓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글귀가 팻말에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에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발견한 이 한 병의 물 여러분 얼마나 마시고 싶겠습니까?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펌프에 부어놓는데 만약에 물이 안 올라온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는 일은 자기 생명을 거는 일이죠. 사막 한 중간에서 이 마중물을 마시느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펌프에 부어 넣고 펌프질을 하느냐 이것은 엄청난 고민이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수 같은 물을 마시지 않는 데는 마시지 않고 거기에 쏟아붓는 데는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하고 또 실천을 할 때 그물을 펌프에 부어놓고 펌프질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기쁨을 얻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생명수를 나눠줄 수가 있고 또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도 이 생명수의 끈을 다시 연결해주고 나갈 수 있는 얼마나 보석과 같은 일이고 바로 그것이 마중물의 능력이고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먼저 설교서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마중물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중물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중물의 사명을 감당해야 이 생명의 역사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생명 역사를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중물이 되려면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믿어준다고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중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어치우고 맙니다.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내어주고 이런 마중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하고 증거하는 이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중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중물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마중물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 마중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치 그 사막 한중간에 팻말에 기록되어 있는 말처럼
그거 너만 먹어 치우지 말고 너만 받아 누리지 말고 다시 그물을 담아 뒤오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끈이 되라.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생명의 샘물,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에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을 때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우물가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거기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인입니다. 삶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에 지쳐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기록이 되는데 말씀 읽어주실까요? 내가 주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영생하도록 어떻게 하는?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 번 먹고 먹어 치우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끊어지지 않냐는 영생의 공급수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로 전달되고 우리에게 공급되어 주시기 위해서 단절되어지고 막혀버렸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천지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며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생명, 죄로 인하여 손상되어지고 파괴되어졌던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마중물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희생하셔야 됐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먹은 그 생명의 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명.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나만 행복하면 돼.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돼.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돼. 그 물을 예수님의 생명의 샘물을 하늘의 그 축복을 내가 받고 더 이상 나누지 아니하고 쏟아버리고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중물의 사명을 몰랐기 때문에 나만 살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책임을 상실하고 책임의식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파수꾼의 사명. 다시 한번요. 파수꾼의 사명. 그렇습니다. 마중물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마중물 신앙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다시 읽어주실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말씀, 내가 너희의 성벽에 내가라고 하는 이 나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야로 지키시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 택하여 세우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또 국가적인 형편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때였습니다. 나라 잃어버린 백성들의 고통, 그들은 마치 사막을 횡단하며 지친 사람들처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자유를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흑암과 절망 가운데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목마름 그 고통을 다 없애주시고 너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키고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 편에서 나를 돕겠다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아십니까? 내 아픔과 내 형편을 이해만 해줘도 가슴이 뭉클해. 아니, 그거 해결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몸이 아파 힘들어, 그때 누가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말 한마디만 돼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시겠다니, 이 얼마나 굿뉴스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그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저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유를 얻지 못하고 해방을 얻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쁜 소식으로 다시 일어설 때에 그들의 심정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바로 물 한 병이 묻혀있는 이 보배로운 팻말을 보고 그 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심령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이 기쁨으로 다시 무장해야 될 신앙이 바로 파수꾼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신앙,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찬양 하나 하시고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하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예. 1절은 제가 독창을 하고 2절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2절 많고 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파수꾼과 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수고는 다 헛수고 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서,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내가 철두철미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중단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다 물안개 같고 물거품 같이 되어버리구만. 아무리 파수꾼이 성원을 지켜도,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비벽을 세우고 보호벽을 쳐놨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는 공격을 당해요. 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내 안에 적이 나를 갉아먹음으로, 나를 쓰러뜨림으로 무너져가는지 몰라요. 외부의 적은 두 번째요. 내 안에 있는 적으로부터 나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들을 봐도, 나라들의 역사를 보아도 권력을 가진 왕들이 자기 생명과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 월출한 특출한 사람들을 세워서 자기의 신복으로, 자기 부하로 세웁니다. 보호벽으로 세우는 것이. 그런데 그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 내부의 적, 가장 가까이 있는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생명을, 자기 권좌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셔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을 붙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안에서부터 무너져요.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다윗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엄청난 권자,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사람, 가졌던 사람, 백전백승의 장수였고 용사였던 사람. 여러분, 시편 121편에서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여러분 다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졸지도 주무시다니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보내시면서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그 사명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와 멍에 눌려 신음한 우리를 이 죄의 결과인 심판,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부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아내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사명을 예수님은 끝까지 잘 감당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에 포로된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승리의 삶으로 이끄셔서 그들을 통해 다시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마중물과 같은 파수꾼과 같은 사명을 너희도 감당해야 된다. 그런 great mission.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는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뭘까요? 파수꾼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절대로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자리를 이탈하는 그 순간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그 사명의 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적은 그 구멍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고백하고 깨닫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유익하고 나만 편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돼. 이게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들어왔어. 이것은 여러분 나만 잘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영광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지, 나만 잘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죄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중물 신앙으로 무장해. 나를 쏟아내야 돼.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자가 졸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 한순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 말이요 성벽 높은 곳에 쌓아놓은 망루에 올라가서 밤을 새도록 그 조롱과 싸우면서 눈을 부릅뜨고 혹시 적이 오지 않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적의 공격을 보게 되면 적이 침투하는 것을 보면 소리를 지르고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대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 그런데 파수꾼이 그 적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다가 그 적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파수꾼의 심정을 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시기 위해서 파수꾼의 그 사명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명 받았으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졸지 말고 주무시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 나 피곤해, 나 좀 더 쉬어야지. 그래요. 그러면 잠깐 육신에 안위는 있을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간다는 사실. 내가 잠자는 순간,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순간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삶에, 우리 민족의 악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선택하셔야 합니다. 편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힘이 들어도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허벅지를 꼬집고 팔뚝을 꼬집으면서라도 이 졸음을 이겨내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될 파수꾼의 사명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중문의 신앙은 무엇이냐. 성문을 예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주실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중물이 되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영광의 문을 준비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 문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좁은 길이 아니고 좁게 만들라. 왜? 승리의 영광으로 들어올 길이기 때문에 넓고 크게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성문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 백성들을 맞이하고 마중 나올 문이야. 마중 나올 길이야.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작은 길이 아닌 큰 대로를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기뻐 뛰어오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길에 박혀있는 돌들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보면은 기뻐서 엄마 뛰어오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얼마나 속이 상해.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돌들을 다 제거하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어라. 여러분 백성들을 마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준비를 우리는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 마중물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길을 수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기쁨을 향하여 나아갈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거짓들, 위선들, 죄악들, 상처들, 가시들을 이 돌짝들을 다 뽑아내야 돼. 말씀으로 길을 수축하고 성문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중물 신앙은 뭐냐? 마중물 신앙은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마중물이 되셨지만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마중막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중 나가야 돼. 날마다 사명의 자리에 서서 구원을 선포하는 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어야 돼. 그 말씀을 오늘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 그 죄악의 달콤함이 좋아서 거기에 삶의 빨대를 꽂아놓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둠의 절망 속에 빠져 신음하는 이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살려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중물로 보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낸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중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나아가 내가 속한 가정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영광이 준비된 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마중 나갈 예비된 자로, 준비된 자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이 땅에서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엄청난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알려야 합니다. 죽어는 죽어져 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이 사명,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이 전도하시고 여러분 더 많이 축복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무장하셔서 마중물의 신앙으로 마중물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잠깐 두 눈을 감아보실까요?